바로 앞선 영상에서 2차 대전 기간 중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에 대한 저항을 거의 하지 않았고 맹목적으로 히틀러를 추종했다는 점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독일이 비참한 대패를 하고 시시각각 패전이 다가오는데도 일반 독일 국민들의 유의미한 저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서 루즈벨트의 무조건 항복 요구라는 강수 발언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컨텐츠를 소개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독일 국민 무저항의 여러가지 이유들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3년 2월, 이 시기가 2차 대전의 분기점 중의 분기점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 당시 스탈린그라드 대패가 있었고 급박해진 나치 독일은 1차 대전과 같은 패전만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독일의 모든 자원을 결집시켜야 했습니다. 그런 다급한 이유로 괴벨스의 총력전 연설도 1943년 2월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저항이 처음으로 일어납니다. 이 역시 1943년 2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나치 독일과 히틀러에 대한 일반인들의 최초 저항. 그 주인공들은 독일 명문대학인 위넨 대학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인 전체가 히틀러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구체적인 저항이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다수는 순응했습니다. 더구나 1943년만 해도 아직은 독일이 전 유럽의 주인이었고 무시무시한 나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는 독일 내 어디에서나 있었습니다. 더구나 엄혹한 전시상황, 누구라도 나치 정권에 반항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설사 속으로는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라도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43년 2월 18일 화창한 목요일 아침, 뮌헨 대학교 학생이었던 한스 숄과 소피 숄 두 남매는 대담하게도 강의실 지붕에 올라가 유인물을 뿌렸습니다. 이 두 남매는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반대하고 저항하기 위해 결성된 백작미단 소속이었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들 이야기입니다. 당시 뮌헨 거리는 동화관제가 실시되어 칠흑같이 깜깜했습니다. 영미연합군의 지독한 폭격 때문이었습니다. 백작미단은 은밀하게 준비한 페인트로 시가지 이곳저곳 벽면에다 페인트로 프라이하이트라고 쓰고 시내 여기저기에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이것은 죽을 각오로 한 행위였습니다. 독일 국민들에게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한 이래 30만 명의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했다. 독일인들은 아둔한 잠 속에서 이런 나치의 범죄를 조장한 셈이다. 여러분은 나는 이러한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나는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모두가 유죄, 유죄, 유죄이다. 백작미로부터 SS와 게슈타포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다섯 번째였기 때문입니다. 전단지는 기껏해야 수백 장에 불과, 글씨도 금방 지울 수 있었으나 나치 독일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자유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독일이 승전만을 거듭했을 때는 이런 일도 없었고 일어났다고 해도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겠지만 계속되는 연합군의 폭격과 패배 소식 속에서 처음으로 이런 저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치 독일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잔혹하게 싹을 잘라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빠인 한스 숄은 뮌헨 의과대학 재학 중이었고 이미 동부전선에서 참전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동생인 소피 숄은 철학과 생물학을 전공한 학생. 이 둘은 전쟁 전만 해도 히틀러 유겐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간부까지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오빠인 한스 숄은 1936년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나치 전당대회에서 소년대의 기수로 나설 만큼 히틀러에 열광했었고 동생 소피 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한스 숄과 그의 친구였던 프로스트는 동부전선에 있는 동안 폴란드에서 벌어지는 유태인 박해와 동부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참상을 알게 됩니다. 더욱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의 대패 소식을 듣고 독일이 곧 패전하게 될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오빠인 한스 숄과 친구인 프롭스트만 전단 배포에 나섭니다만 나중에 소피 숄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같이 전단 배포에 나서게 됩니다.
뮌헨대학 강의실에서 전단지를 뿌리던 두 남매. 그러나 동생인 서피숄은 대학 내 경비원에게 들켜서 붙들리고 맙니다. 이 대학 경비원은 산스숄과 서피숄을 붙잡아서 게슈타포에 넘겨버립니다. 게슈타포 신문관은 서피숄이 여자인데다가 나이가 어린 대학생이었기에 처음엔 회유를 합니다. 서피숄, 10대 때 히틀러 유겐트에 입단하여 분대장으로 활약했었다며 우리 독일의 일시적인 패전 소식에 네 마음이 일시적으로 흔들렸던 거 많지? 이제라도 진심을 밝힌다면 용서하겠다. 그러자 서피숄의 대답. 독일은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패배한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헛되이 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이러한 희생을 하루빨리 멈춰야 한다고 결심했을 뿐입니다. 게슈타포 신문관에게 이야기한 서피숄의 이 말이 정말로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약 1년 후에 독일의 영웅이었던 롬멜 장군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연합군의 막대한 물량과 가혹한 폭격에 꼼짝도 못하는 부하들을 바라보며 롬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파멸을 바라보고 있자니 끔찍하군. 우린 이 전쟁에 이길 수 없을 거야.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무의미한 희생을 하는 것은 범죄 행위야. 이 세 명의 대학생들은 2월 18일 붙잡힌 후 4일간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들은 굽히질 않습니다. 4일간의 가혹한 고문과 신문이 끝나자 이들 세 명의 대학생은 2월 22일 재판에 회부됩니다. 1943년 2월 22일이면 스탈린그라드 대패 소식이 전 독일에 알려졌던 상황. 나치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 그것도 어린 대학생이 이 작은 저항이 들불처럼 퍼지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들을 본보기로 엄하게 처벌해야만 했습니다. 나치 독일엔 악마가 현실한 것 같은 재판관 롤란트 프라이슬러가 있었죠. 이 사람이 재판을 주관하게 됩니다. 21살에 불과한 여대생 서피숄. 서피숄의 용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도 세 사람을 대표해 가장 나이 어린 서피숄이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대신한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다만 우리처럼 행동에 옮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전쟁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나치 깡패들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참으로 용기 있으며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그녀의 대답에 재판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결국 판결은 단두대 처형. 체포된 지 불과 나흘 만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 세 명의 젊은 대학생. 쇼얼 남매는 마지막으로 부모를 만나는데 이제 네 방엔 아무도 없겠구나 라며 우는 엄마에게 그녀는 약 2년 정도만 지나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감옥에 있던 간수들의 증언입니다. 의연한 그들이 불쌍하여 모험을 감행하기로 했다. 그들이 처형되기 직전에 그들을 생애 마지막으로 만나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죽기 전에 한데 모여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몇 분 후에 우리 모두 영원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바로 처형이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처형을 위해 끌려나간 것도 서피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일 나이 어린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당당하고 태연하게 단두대로 걸어가는 그녀. 죽기 전에 그녀는 맑고 화창한 이날 난 저 세상으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통해 수천 명이 깨어나고 행동할 수 있다면 나나 죽은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처형됐으니 그녀의 용기와 신념은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그녀의 오빠인 한스숄은 죽기 전에 자유여 영원하라 라고 쩌렁쩌렁 외치며 죽었습니다. 루즈벨트의 무조건 항복 요구 발언, 스탈린그라드 대패, 괴벨스의 총력전 선동, 그리고 백작미단 사건. 1943년 벽두부터 숨쉴 새 없이 이 모든 일이 터집니다. 심지어 이때는 롬멜조차도 히틀러에 약간의 의구심은 가졌지만 충성심은 여전했고 반항할 생각은 조금도 안 했을 때입니다. 결국 히틀러는 참으로 매력적인 악당이었고 독일 국민들은 모두 다 홀린 듯 그의 목적을 위해서 줄지어 따라갔던 것입니다. 용기 있는 불쌍한 세 명의 대학생들이 죽은 지 1년이 조금 더 지난
1944년 6월과 7월 사이에 롬멜도 이 청년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육군 원수인 롬멜조차도 연합군의 엄청난 전력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독일은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청년들은 독일 국민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깨어 히틀러의 실체를 바로 보고 독일의 운명을 예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